이런 범죄 성향은 조두순이 작성한 탄원서에도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한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29점. 전처 등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나 딸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보다도 높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 척도가 높게 나온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 목적이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목숨이나 평생 가져야 될 그런 희생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경비로 일했던 상가와 사건이 일어난 교회가 불과 5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건 아닐까. 10년 전 조두순이 범행을 저질렀던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사건 당시 화장실에 남겼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계획 범죄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현장 감식반이 도착했을 당시 지문을 없애려 한 듯 화장실 벽엔 대걸레질을 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조두순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겁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를 화장실 바닥에 두고 찬물을 틀어놓은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DNA가 남았을 법한 많은 것들을 훼손을 했고요. 또 물을 틀어놓고 간다든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검거되지 않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심리적인 특성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이거든요. 범행 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범행 당시의 정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 보인 그런 행동들 자체를 보면은 과연 만취 상태였나. 그 수법이 잔인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미루어 엄벌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에 처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순간 형법 55조를 기준으로 감형이 이루어집니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던 조두순 역시 법에 따라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조두순의 주치 감형을 인정한 걸까? 그때의 양형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징역 12년은 상당히 저희 재판부 뭐 입장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양형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중형이었다 사건이 되지 않는 근데 어떤 근거에서 심신미약 판결을 했냐 판단을 했냐 그걸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시 법원이 전문가에게 의뢰한 판결 전 조사 보고서입니다. 조두순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거짓 진술이 자주 확인됐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성범죄가 굉장히 중하긴 한데 우리나라 법체계가 과거에 그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해했을 때에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 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랑 형편을 맞추다 보니 성범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가 된 게 아닌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치 감형을 이용해 양형을 조절하는 것이 당시 법원의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형법 10조 2항의 최대 수혜자가 된 조두순. 혹시 이런 법의 허점을 알고 만취 상태를 주장했던 건 아닐까. 과거에 저지른 조두순의 전과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한 차례 주취 가명을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주취 감경, 만취 상태임을 주장해서 손해볼 게 전혀 없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테니 주취 감경을 주장하면 그렇게 굳이 따지고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입증하겠느냐. 술 마셨다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냐는 거죠.